오늘의 시그널은 한미약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 레거시라고 표현을 하죠. 뭐 그 레거시의 장점이 전통적이고 오랫동안 영업을 했고 쌓인 노하우가 많고 자금력이 신생 바이오보다 앞서간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만약 살리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겠죠.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옛날에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를 하면서 현대차, LG전자를 시가총액으로 눌렀던 약간 그런 기세로 초반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레고캔바이오, 그리고 이 ABL바이오까지 플랫폼 기술 수출하는 업체들이 스타트를 끊었어요. 거기다가 레고캔바이오가 대형 기술 계약권을 체결하면서 지금 기세를 엄청 올리고 있죠. 그전에 종근당이 노바티스랑 계약을 하면서 가장 최고 계약금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계약 규모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대형 제약사에서의 자존심을 세워줬죠. YB와 OB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가면은 상당히 좋은 게임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는 유한여행은 이미 그 전에 렉라자로 지금 일단 그 학회에서 한번 성과를 지금 유미하게 발표를 했고요. 이제 남은 거는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마저 이게 여기서 만약에 떠준다면은 그럼 이제 제약이랑 바이오가 서로 YB와 OB가 큰 것을 주고받으면서 이 판을 키울 수가 있어요. 더욱더 융성하게 아주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의 시세를. 한미약품이 오랫동안 침체를 겪고 있었는데 자 한미약품이 그동안 R&D를 계속해서 쏟아부으면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조금 예전의 성과에 비해서 2015년에 비해서 주가의 흐름도 비참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직원들은 뭐 주가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매년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을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언젠가는 꽃이 핍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R&D 센터를 조직 개편했습니다. 질환별로 나눴어요. 비만 대사, 면역 항암, 표적 항암으로 나눴습니다. 결국에 항암제랑 요 지금 비만 쪽을 노리겠다는 얘기죠. 이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의 주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 비만 시장이 저렇게 뜨거웠구나를 알 수가 있을 텐데 비만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었어요. HOP라고 HOT처럼 만들었는데 한미 오베시티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걸로 만들어서 지금 에페글라나이트드 GLP-1 관련 제재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만들었던 그 기전이랑 똑같은 기전으로 지금 개발하는 겁니다. 당연히 후발주자니까 선점한 효과를 뺏겼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후발주자도 먹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식약처에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고요. 임상 3상을 스스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런 회사가 몇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임상 환자 대상으로 투약이 예상되고요. 2026년에 상업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약품은 중꺾마, 절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R&D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것이고 지금은 주가가 잠잠해 있지만 이 큰 형님이 한번 하겠다. 이렇게 나설 때가 주가에서도 지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지금 비만 치료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자, 가격 전략도 잠깐 살펴볼까요? 네, 일단 유한양이 주저앉았지만 여기 보시면은 렉라자 그 얀센 아미반타마 리브리반트 그 병용요법으로 타그리소를 깬다고 해서 한번 뚫었다가 잠깐 내려왔죠. 그 어쨌든 뚫었었고요 한번. 종근당은 노바티스랑 기술계약금 큰 거 터뜨리면서 급등을 했죠. 자 이제 한미약품 하나 남았습니다. 한미약품도 진짜 오랫동안 박스권이죠. 위에 120개월선이 걸려 있고요. 만약에 유한양행 종근당의 기세를 이어받는다면 그렇죠? 알테오젠, 네고캔바이오, ABL바이오가 바이오 쪽에서 한번 했으니까 이쪽에서도 3대3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한미약품이 만약에 120개월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인 40만 원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2019년에 이 장대 음봉이 떨어졌던 이 자리가 바로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40만 원이 될 것이고 내년 초까지 제약바이오의 어떤 기세가 이어진다면 한미약품도 늦게나마 동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40만 원을 바라보고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0개월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돌파가 되면 40만 원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